정말 고소해요. 그 들기름이랑 양념간장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더 담백하고 고소함도 짭조름하면서 그 도토리의 그 미끌미끌한 그 맛이 있잖아요. 그 고유한 그 도토리 맛 너무 좋아요. 맛있네. 여기다가 밥 비비면 도토리 묵밥이에요. 도토리 묵밥. 이 양념 간장을 여기다 그냥 비벼서 먹으니까요. 그냥 뭔가 새로운 맛. 도토리 묵은 차가운 거, 탱글탱글한 거 많이 먹어봤는데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따뜻한 거 먹어보니까요. 팥죽 먹는 것처럼 그 담백하고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디 탔어? 이거야? 응, 이거야. 크네. 오늘 도토리 묵 다 팔려, 다 팔렸어? 다 팔렸어. 더 달라는데 엄청 높아요. 이게 진짜 지금. 진짜 먹기야. 아유, 이거 엄마랑 고생해서 만든 건데. 간장, 얘 간장하고 같이 가져가. 된가? 응, 가면서 봉지 딱딱해, 조금. 아, 잘랐거든요, 그냥? 아니, 그것도 잘라. 거기서? 응, 잘랐는데, 그 칼이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그것도 먹는 거, 잘라서 먹는 거. 이거 할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응. 많이 좀 챙겨줬네, 엄마. 응. 잘 갔다 오고, 할아버지 잘 챙겨드리고. 어,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요. 어. 아, 저 멀리, 대전 시내는, 와, 오늘 야구 시합이 있나 봐요. 아주. 시내 도심이 와 밝은 불빛이 엄청납니다. 저쪽 멀리 도시는 시끄러운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가 가득합니다. 언제나 가도 오싹합니다. 아 오늘 멧돼지 안 나오나? 여기에 작은 연못이 있어요.
들리세요?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툭툭툭툭툭 이 소리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예요. 저기서 항상 멧돼지 뛰쳐나왔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 아이 얼른 도망가자. 어? 도토리 또 떨어졌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게 다 도토리 껍데기예요. 집 앞에 떨어진 거는 다 주워서 먹어요, 도토리. 저희 집 앞에 마당에 막 이런 거 떨어진 거, 어? 도토리 하나 또 있다. 야, 야.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네. 도토리야, 너는 내일 가져갈게. 내가 오늘 너희, 어? 아이고, 여기도. 도토리 보이세요? 이게 도토리예요, 도토리. 이거는 내일 아침에 주워야겠다. 아이고, 어이구, 깜짝이야. 뱀이네? 아, 뱀인 줄 알았네, 씨. 아, 이놈의 산길은 항상 아, 조심히 잘 보고 다녀야 돼요. 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멧돼지, 고라니가 뛰쳐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얼른 할아버지께 맛있는 도토리 묵을 가져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도토리 묵을 썼더니 팔이 아파요. 아, 그런데 아, 부모님들은 이걸 어떻게 하셨나 몰라. 아, 매년마다 도토리 묵을 이렇게 저희는 만들어서 먹거든요. 1년에 한번 먹는 거라 아 정말 맛이 좋답니다. 진짜 도토리 묵은 아 시중에 판매되는 거랑 엄청 차이 나요. 어휴, 올 때마다 여기는 길이 엄청 험해요. 얼마 전에 여기도 멧돼지가 많이 내렸다 갔는데 야, 또 나 반갑도가 아무리 이렇게 오줌 대놓고 싸면은 좀 민망하잖아. 어? 상추 사다가 오늘 식사하셨나봐요. 상추가 씻어먹은 거 그대로 있으시네. 식사를 많으시네. 어르신 저 왔어요. 저예요, 어르신. 어, 아이고, 어째 식사하시고 누워 계신 거예요? 응. 아, 이거 반찬거리랑 좀 뭐 챙겨왔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 일단 이거 도토리 묵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일단 이거 넣고. 냉장고 빼놨네? 응. 잠깐, 이거 칼 어딨어요, 칼. 더 먹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걱정 없어요. 아이고, 식사 뭐하고 드셨어요? 그냥 먹었지 뭐. 아이고, 오늘 그래도 목소리가 좀 생기가 있으시네. 다행이네 그래도. 이거 오늘 엄마랑 저하고 도토리 묵 하루 중에 사루 중에 연기를 뒤집어 써가지고요. 애들 갖다 주지 뭐하러 가져와. 아유, 아니 저 애들 식구 다 먹었죠. 먹고 어르신도 이거 어? 아주 맛있을 때 드시라고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 기름 양념장 이거 여기다가 어우 들기름 냄새가 그냥 어, 엄청 진하네. 야, 제가 할게. 나 허리 안 좋으신데. 아이고, 제가 할게. 오늘은 여기 있다. 이거 여기다가 제가 드릴게. 자, 도토리 묵 한번 구경 좀 해봐요. 시중에서 먹는 거랑 틀려요. 야, 도토리 묵이 엄청 크네. 엄청 크죠? 도토리 묵 이만한 거, 이게 한 손이에요. 근데 한 손이 아니라 두 손도 더 크다요. 이거 제가 좀 잘라 드릴게요. 드시고 남은 거는 다 드시라고 큰 거 가져왔어요.
아니 요 조금만 해서 저녁 먹었으니까 조금만. 아 조금만요? 예. 어. 이렇게 해서 어우 탱탱하죠 보이시죠? 어 아이고 좋다. 탱글탱글 그래요. 도토리 목이 여기다가 참 먹기 좋으시게 한 입 쭉 두툼하게 해줄까요? 짧게 해줄까요? 아, 조그맣게. 조그맣게요? 이거는요? 너무 큰가? 좀 잘라드릴까요? 네. 탱글탱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요. 네. 네, 드셔보세요. 여기요. 어때요? 진하죠? 맛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만든 거라 어머니하고 하루 종일 그 알고리 밑에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적고 어머니 풍구 돌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나름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뭐 1년에 한번 하니까 하는 거라서 뭐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힘든 건 없어요. 재밌었어요, 나름. 이거 만들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재밌긴 한데 하루 종일 창자 앞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좀 재밌었어요. 아무튼요. 근데 아주 여기 찬바람 냉이 온풍이 확 느껴져요. 지금 위에는 올 겨울이니까 못 버틸 비닐로는 제가 그래서 내일은 와서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세 군데만 막으면 되나? 여기도 기죠. 벽 여기도 기죠. 거기는 막았죠. 수철분 막았어요? 어. 그럼 세 군데 막으면 되겠네. 손 잠깐 됐는데 찬바람이 그냥 거미줄. 머리 여기도 두면 찬바람 때문에 감기 걸리죠. 머리를 반대 저쪽에다 가셔야지. 여기가 더 추워. 이쪽이 더 춥다고요? 응. 아이고. 그래도 선풍기 이제 벌써 몇 개 다 치우셨네. 한 세 개, 네 개 있더니. 저녁 식사 하셨다면서요. 이게 뭐야. 며칠, 밥스 쩔었네, 쩔었어. 그냥 날파리 날려다니는 거 봐. 이게 뭐야, 이게 다 말라가지고 비틀비틀 됐는데, 이게. 아니, 쌀 갖다 드렸잖아요, 어르신. 그거 해서 밥 드시라니까.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진짜 이렇게 또 못 드시니까. 어떻게 고소하죠? 맛 괜찮아요? 맛있죠. 맛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대로구만. 정말이요? 저희 어머니가 손맛이 옛날 그리운 손맛이라 그런가 봐요. 맛있다고들 다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고 나이 먹어서는 이 맛을 못 봤죠. 지금은 아주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 진짜 배기를 구경할 수가 없어. 그래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과식하는 것 같은데. 늦게 드셨다고 과식을요? 평생 먹는 것보다 더 먹으니까. 근데 과식. 이거는 소화 잘 되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 도토리 묵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그냥 드시면 소화 금방 될 거예요. 천연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이.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도 되고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뭐 주위에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그냥. 맞아, 이거 드세요. 남기지 마셔요. 다 오늘 드시고 이런 거 보고 가려고. 그래서 진짜 묵은 이게 안 부서져요, 그쵸? 딱 집었을 때. 이건 가짜 묵은 부서져도 이건 안 부서지는겨. 그러니까 진짜 묵은 안 부서져요. 딱 집었을 때 탱글탱글 윤기 있고 식감 있고. 다 드셨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드시면 되겠다. 약국내 있네. 약 병 갔다 오셨나 보네. 먼저 병원 갔다 오라고 했죠. 약속 지키셨네. 잘하셨어요. 뭐야, 당뇨도 있으시네. 당뇨도 하시구나. 약이 많네요. 여기도 있고. 어때, 병원 갔더니 뭐래요? 뼈는 이상 없대요? 뼈는 이상 없죠.
약 먹는 게 낫다고 하니까 먹는 거지 뭐. 약은 드셨어요 오늘? 저녁에? 먹었다. 잘 챙겨 드시고요. 이것도 약이네. 이것도 약이야. 네, 허리 좀 어떠세요? 허리 좀 많이 좋아졌지 뭐. 허리 많이 좋아졌어요? 약 사서 바르니까 좀 부드럽네 많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제가 그래요. 찾아드릴게요. 내일은 여기 좀 보수 좀 하고 자 그러고 올게요. 그래요 고마워. 만약 안 계시더라도 제가 해놓고 갈게요 어느 정도. 그래요. 알았어요. 내일 와서 좀 정리 좀 하고 고치고 갈게요. 얼른 쉬세요. 저 갈게요. 그래요. 저 이거 밥 하나만 이거 얹어놓고 갈게요. 그래요. 식사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식사를 혼자 해서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혼자서 식사를 드시기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다시 드셔야 되는데 어디 뭐 해보는 게 쉬운가? 쉬세요. 저 어르신 아유 칼로 조심하고 이분 따뜻하게 해서 주무세요. 고마워. 아니요 뭘 고마워요. 고맙기는 조심해.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조심해가. 이분 따뜻하게 덮으시고요. 저 내일 올게요. 예. 네.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조심해가. 네. 네. 스트리폼 있잖아요. 그 단열재 그 뭐. 아 좋아요. 시장에는요 이렇게 찹쌀순대 떡볶이 무쳐 먹어야 맛있어요. 이거 하나 쓰세요. 그 방에서 되는 거라고요. 어 이게 무겁네.